잔잎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형 백엽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양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동쪽으로 뻗어 있는 잣나무 잎을 삶은 즙에 누룩과 쌀밥을 같이 넣고 술을 빚는다. 풍 한 스푼의 사기로 관절이 저리고 마비되어 통증이 오는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동쪽으로 뻗어 있는 잣나무 잎을 삶아 즙을 낸다. 2. 1에 누룩과 쌀밥을 같이 넣고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